아, 나인펜치 목도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외출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날이 그렇게 춥지를 않아서 아주 활용성 있게 써먹고 왔습니다. 나만의 목도리겠죠. 뭐 이런 정도로 해서는 촌스러운 듯 아닌 듯, 하지만 고전미는 많이 나겠죠. 두루마기를 벗고 한번 제가 한복 생활 한복이죠. 저고리 입었을 때 모습입니다. 일반 저고리는 제가 만들지는 못하고 대신 저고리나 이런 한복을 사면은 좀 밋밋한 곳에 제가 이렇게 자수를 따로 놓죠. 꽃자수를 이 정도로 놓고 단추도 제가 이렇게 솜을 넣어서 따로 만들어서 자수 놓고 해서 꽃을 좀 띄우고, 그리고 옷 등쪽에 여기에 또 포인트 하나 포인트 놨고, 그리고 옷 소매 저고리 끝동에 이렇게 해서 좀 저만의, 시중에서 판매되는 옷이지만은 저만의 특이한 자수를 놓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이성 있게 합니다. 뭐 눈물구름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끝에도 꽃자수를 하나 놔서, 네, 이렇게 해봤고요. 또 치마 폭 갈래마다 제가 꽃자수를 이렇게 타놨어요. 그래서 살랑살랑 움직일 때마다 이큰 꽃이 움직이거든요. 치마 둘레마다 놨기 때문에 제법 이쁘게 보입니다. 이게 자수란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도 내가 조금만 해놓으면은 아주 운치 있게 입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이런 자수겠죠. 아, 오늘은 특별한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요새요 생활 한복을 벗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이제 시간 맞춰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죠. 그냥 행복하게 잠자리가 들기는 하지만은 생각을 하죠. 생각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날 하루를 생각했다가 그날 풀고 없애야 할 것들이 있고, 없애야 할 것들은 아예 생각 자체에서 하지 않지만은 뿌듯한 것은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좀더 공부를 해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이렇게 둘게 아니라 좀 적어 놔야죠. 적어뒀다가 내가 언젠가는 그것을 풀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적어놓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비교를 해서 빨리 풀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언제나 메모지가 이렇게 있어서 그걸 뒷주머니에 항상 꽂고 다녔는데, 그걸 모은 거를 전에 한몇년 전에 정리를 했는데, 그 집만 해도 박스로 요만한 쪽지에 모은 것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3년 만에 시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저녁마다 정리는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풀어야 될 숙제들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한 번씩은 꼭 다시 한번 보고, 아, 이거 내가 아직까지 이거 정리가 안 됐구나, 못 풀었구나. 보통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상대적인 것도 있겠죠. 이것은 홍역 같아요. 어떤 문제라는 거 답을 못 풀었을 때는 홍역 같아요. 홍역은 죽어서도 앓는다는 게 홍역이라고 그러죠. 저는 아직 홍역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승아, 너는 홍역을 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역은 옛 어른 말씀에 죽어서라도 치르는 게 홍역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나한테 온 숙제, 나한테 오는 인간의 숙제는 언젠가는 꼭 그거를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못 풀면은 언제든지 그것은 나의 가슴속을 누르고 있고 생각에 잠겨 있게 해요. 쓸데없는 생각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내가 언제나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숙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걸 왜 굳이나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적어놓고 왜 눈에 보여야 될까요? 우리 그냥은 잘 풀리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은 그냥 걱정거리로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좀 지혜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나의 지식의 양식이 되고 지혜가 열리는 것이고 어떤 누군가와 이야기했었을 때 도움이 될수 있겠죠. 나만의 성장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호칭을 얻었을 때부터 이미 생각하고 상대가 있는 삶이지 내 개인적인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 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소꿉장난 막 해고 나서 책 읽고 나서 그러면 야, 그거 더 정리 다 해놓고 자야지. 정리해야지 하고 정리할 시간 주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소꿉놀이는 하지 않았어도 그날 하루에 있었던 모든 행동들이 소꿉놀이잖아요. 짜여진 아니면 짜여지지 않았던 간에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다음날 눈을 딱 뜨고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무대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저는 봄비 같은 그런 봄비도 내렸고 또 아주 기분 좋은 외출도 했고 해서 기분 좋은 축복받은 오늘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축복받으려고 마음을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 되세요. 좋은 날입니다.